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듯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주일을 일곱 번 한다고 계산한다고 하여서 이제 칠칠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12절의 말씀에 보듯이 칠칠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구원받기까지를 기억하는 기념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농경 문화와 연결지어서 추수나 맥추의 의미를 같이 포함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정확하게는 구원에 대한 것이 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 오순은 50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계산하여서 49일 이후의 첫날, 50일째 되는 날의 안식일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기로 이제 오순절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죠?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던 날 성령의 강림을 받았다고 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한 그 첫날이 교회의 탄생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해서 오순절 역시도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 칠칠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칠칠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 계산으로 오순절을 지내기는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칠칠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칠칠절로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칠칠절을 잘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내 힘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셨고 또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를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역사로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과 선포, 어떤 역사와 승리를 이루었고 또 성령의 강림으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아마 주신 복이 다르고 주신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린 만큼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칠칠절을 지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인 축복으로, 사람의 축복으로 또는 재능으로 복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칠칠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물을 생각하면 돈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잘 기념하는 방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칠칠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해서 드리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칠칠절을 드리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방법은 그 기념과 감사가,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나만의 예물이 되고 나만의 기쁨이 되고 나만의 감사가 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 그러니까 손님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은 축제의 날이었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우리의 영적인 칠칠절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그 감사가 여러분 개인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날로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상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해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이 여러분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칠칠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가 그리고 그 주신 복이 잘 헤아려지고 또 잘 여러분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욕심내지 않고 또 때로는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감사한데 저희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칠칠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만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감사가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공동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주제로 2024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동서원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을 통해 말씀 삶 운동이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리더들을 세워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온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위늪이 여작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칠칠절에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칠칠절로 삼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저로 해방하신 기념하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칠칠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만큼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그것이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즐거움으로